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아, 그 어느 때보다 방구석 토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빠져나갔어요. 저희가 후토크 때도 붙였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당시에 빠져나갔을 때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손흥민 지금 무리뉴가 아무리 손흥민을 좋아한다 손치더라도 빼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경기 동안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케인도 그러지 않았고 루카스 모라도 그러지 않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리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까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뉴가 손흥민 빼는 게 쉬운 선택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 그때 의심을 해봤어야 됐는데 나중에 보니 부상이다. 아니 근데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아, 또 경기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무리뉴가 이것을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뭔가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를 노리는 아주 좀 마음을 단단히 그치. 먹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큰맘 먹고 뺀 거지. 마음을 그래. 접고 접고 자제하고.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을 뺐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었다면 풀타임을 했을 것이다. 풀타임 내지는 그래도 70분 정도까지 뛰게 하지 않았을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야 그래도 70분까지 뛰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 그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경기 동안 풀타임을 뛴 거 저는 그 어제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은 20-21 시즌입니다만 19-20 시즌의 말미 코로나 중단 이후 재개된 다음부터 사실상 이어지는 시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손흥민의 어떤 체력적인 가중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햄스트링 부상은 꼭 그것 때문에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 저녁에 주원형의 영상이 또 올라갈 건데 근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그래. 네, 누적이 되겠죠. 지대한 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운 때도 좀 안 맞은 걸로 보이고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기사의 상황을 보면 초반에는 부상 직후에 이 찰리 에클레시아 이런 사람이 야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굉장히 걱정어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뭐 근데 이것도 정식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의 느낌은 그래도 2-3주 근데 이거면 사실 비교적 긴 편은 아니에요. 2-3주면 어느 정도냐면 제일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햄스트링 가벼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길 우리는 바라는 거죠. 해리케인도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이었어. 근데 맞아요. 우리가 손흥민 다큐 보신 분 알겠지만 그때 3개월 얘기했거든. 그래.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어떻게 부상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햄스트링 파열돼서 심각하게 가죠.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2-3주라고 하는데 후 영상에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누적치가 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은 잘 치료받아서 완벽하게 딱 마무리되고 들어오지 않고 되겠는데 해서 들어오면 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다수다. 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무리뉴의 인터뷰를 보면 두 가지에 빡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인 것도 굉장히 지금 답답하지. 답답하고 그 마지막 판정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싸늘한 표정. 어쨌든 이 마지막 판정에 대한 불만도 되게 가득한 것 같기 때문에 이 싸늘해요. 그래서 기자가 전반 끝나고 손흥민이 교체됐는데 뭐 계획된 거냐 아니면 부상이냐 그랬더니만 injured. 딱 단답입니다. 부상. 오래 빠질 것 같냐? Yes. 어떤 부상이야? Hamstring. 그냥 딱 끝. Hamstring. 네. 진짜 짜증이 이만큼 나 있는데 판정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사실 우리가 해버지라고 불리우는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보면 박성 선수는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무릎이 항상 그의 커리어를 방해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무릎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고생스러웠어요. 그리고 기성용도 꽤 부상을 달고 있었던 맞아요. 선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소니는 부상이 정말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저희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이 부상 이력을 정리해서 나와 이게 트랜스퍼마켓 가보면 그 부상 이력이 나와요. 클릭해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빠진 게 그 손 부상이야. 그게 아니면 사실 이 손흥민 선수 자체가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 편이 아닌데 건강한 편이죠. 굳이 따지자면 근육 부상을 당한 게 12-13 시즌에 있었습니다. 이때 5위를 빠졌었어요. 근데 햄스트링 부상은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과 이 접목을 시켜봤을 때
아, 고질적이거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상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을 했을 때 무리한 동작을 취한다. 그럴 때 이제 허벅지 뒷근육에 과부하가 오면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흥민 플레이스타일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력질주 폭발적으로 스프린트를 30번씩을 한 경기 하는 선수입니다. 잘했어요. 예. 전력에서 폭발적이다. 네. 폭발적이려고 하면 다리에 근육에 온 힘이 다 들어가면서 빡 하는 거 아니야. 근육에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본인의 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손흥민 우리가 경기 때마다 스프린트 횟수가 양팀 통틀어서 많은 경우 이제는 그것도 신기한 그래, 일이 아니야. 워낙 그렇게 자주 있으니까 20번 30번 막 가잖아요. 20번 30번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아 손흥민 스타일이 스프린트 잘하니까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근데 자동차도요 급발진 알죠? 급발진. 아! 설명서에 써있잖아. 급출발, 급제동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러면 엔진이나 그래. 차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엔진도 붕 가야 되는데 빵 가면 엔진이 진짜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고성능의 차들도 타이어도 예열하고 그런 게 아니면 무리 온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레드존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초반에 차, 물론 요즘은 그런 경우 드물지만 예전 분들은 지금도 차 산 다음에 초반에 뭐 한 2, 3천km까지는 RPM 안 올리고 길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거 다 무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아니, 그리고 차가 요즘은 예열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오래된 차는 예열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고성능 차이면 차일수록 더. 더 해야 그런데 돼. 사실 소니는 자동차로 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래. 포르쉐 이런 차란 말이야. 관리가 필요해. 밟는 차인데. 우사인 볼트 알죠? 그래. 근데 우사인 볼트 100m 잠깐 뛰는 거잖아. 근데 그 선수 그 9초 안에 뛰기 위해서 그 잠깐 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선수를 하루 왼종일 관리해. 그 9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림픽만에 우리가 예로 든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스프린트가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번에 탈이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그렇지. 되고 이번 부상을 관리를 좀 잘해서 돌아와야 사실 손흥민의 최근에는 손흥민 자체의 축구력이 이만큼이 올라와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흥민의 최고의 무기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가리지 않은 슈팅인데 그 중에 하나의 무기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 관리를 잘하기를 좀 염원을 합니다. 또한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의 심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사실 몸에는 큰 무리가 맞아. 있는데 부상당하니까 나 이거 좀 더 뛰면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플레이가 100% 소극적으로 발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제품을 올리는데 오래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이거 내가 꺾을 십자인대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은 거지. 멀쩡해.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는 그게 심해지면 입스라고 그러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몸이 멀쩡한데 뇌에서 안 움직이는 거야. 아 혹시?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데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지금은 알려지고 있으니까 사실 햄스트링 부상이 이렇게 우리가 되게 좀 많이 손흥민의 부상이다 보니까 다루는 거지만 정말 흔한 종목불문, 부상이에요. 종목 불문하고 야구에서도 당하고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면서도 당하는 게 햄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부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높아심에 걱정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드리는 거고 이 또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또 이거 전 얘기 나올 거예요. 네, 전문가와 함께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영구 전문가 햄스트링 부상이 자주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5회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권위가 있는 제가 이거 여기서 지금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보면 여기 이거 이쪽 볼트 나왔죠? 이거 여기 오른쪽 요거, 보이지? 예. 보이지? 네 나봐 손 치워봐 네 이거 보이지 여기? 네 이거 이게 제가 햄스트링 부상 그때 의자 좀 형 올라가봐요 이게 잘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 요거 이게 보이죠 이거? 요거 네 네 네. 이게 뭐냐면 이거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햄스트링 부상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 한 두 달 쉬었거든요 근데 처음 부상 당하고 한 3주 지났나? 뛸만 하겠네. 해서 뛰었는데 바로 또 쳐진 거야. 여기에 빡 퍼렇게 그래. 피가 막 그 내부적으로 출혈이 생긴 거지.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거죠. 네, 주먹 반만 한 게 여기 되게 딱딱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밤에 또 올려드릴 거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리뉴와 토트넘 입장에서는 부상이 제발 짧아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케인이랑 손흥민의 궁합이 좀 좋아요. 그리고 메르바인, 루카스 모라, 라멜라 뭐 다 좋다고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고 있는 게 여러분 최근 치른 공식전 5경기에서 5골 2개 도움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7개예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건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치명적이지. 그럼요. 왜 그러냐면 득점의 반을 잃어버리는 건데. 지금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빡빡한 일정뿐만이 아니라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리그컵 정도 버리지 좀. 토트넘 리그컵 못 버립니다. 컵을 따야 됩니다. 토트넘은 리그컵이라도 필요한 팀이에요. 리그컵을 지금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팀들은 간혹 로테이션 풀로 돌려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클럽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트넘 여러분 수년 동안 포체티노가 챔결까지 올라갔지만 아 이거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르테타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FA컵을 따버렸잖아. 그러면서 토트넘은 더 마음이 아마 급해졌을 거야. 우리도 트로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그컵을 버릴 거야? 아니잖아. 최상단에 올라가는 경험을 좀 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고기도 씹어먹는 놈이 먹는다고. 야 트로피 따봤으니까 우리 다음은 FA컵이다. 다음은 리그도 한번 해보자. 유로파도 해보자.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우디컵이나 인터내셔널컵도 이제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 그건 맞아도 못하잖아. 거야?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스날이 맨날 안 좋았을 때 에미리츠컵 탔다고 그거라도 좋아하자 그랬었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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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토트넘 첼시전 특히나 첼시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조심해야 이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은 못 나올 것이고 마카비 아이파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여러분 유로파 이거 끝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손흥민은 못 나올 테니까 좀 아쉽고 맨유 토트넘 경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A매치 주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쉬고 돌아왔으면 그래서 사실 아주 인상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이 웨스트햄전이 뭔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뭐요? 베일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이때 둘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KBS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거 너무 빠른데. 네. 아 근데 좀 빠르긴 해. 왜냐하면 딱 3주거든 그러면. 아 이게 이게 내가 햄스트링이 진짜 재발이 너무 심해서 그래,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네. 차라리 한 주 더 쉬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토트넘이랑 무리뉴가 그거를 이거 잘 판단을 잘 하겠지.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전보다는 훨씬 더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그치? 예, 분석이 가능하고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 그 안에 벌어진 부위나 또 그 다음에 암은 경과 같은 거를 철저하게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발 네. 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 뭐 다 필요 없이 아주 잘 완쾌돼서 빠른 복귀보다는 완벽한 이 복귀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